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음식을 약으로 취급해요.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 이것이 습관처럼 돼 있어. 그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거는 병이 왜 생기는지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병이란 것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것을 모르면 뭐 그런 생각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라는 말은 어떤 음식은 어떤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돼. 그 말이 안 돼요. 음식이란 것은 다른 8가지의 그 요소처럼 8가지 중에 하나의 기본 여건에 불과하지 음식이 치료제가 될 수는 없어. 뉴스타트에 있어서 치료제라는 것은 오직 생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에너지, 진선미의 영적 에너지.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얘기할 건강식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음식이 어떤 병에 좋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하거든? 여러분, 그거 고지듣지 마세요. 음식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는 반드시 뭐가 와야 회복시켜? 생기가 와야 회복시킨다. 그 사실을, 그 진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 여건으로서의 우리가 우리 유전자들이, 병든 유전자들이 생기를 잘 받게 해주는 기본 여건으로서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다 끝나고 집에 가셔도 이 세상에서는 자꾸 이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무슨 병에 좋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다시 넘어가 버리면, 그걸 내가 몰랐네. 내 병에는 이게 좋구나. 개똥쑥이 좋구나.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은 생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뉴스타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즉, 악령에 속아 넘어 가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렸죠. 왜 우리 인간의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실제 실상을 알고 보면 이거는 누구든지 매일매일 어떻게 걸리는 병이고 매일매일 걸리긴 걸리는데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놔버리는 그런 병이야. 이런 병 같지도 않은 병이 병으로서 심각해지는 이유는 우리들이 암 걸렸어. 이래가지고 그 암이 암 내가 암에 걸렸구나 큰일인데 그러면서 면역력을 파괴하는 치료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서 죽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내 유전자가 더 꺼져가지고 내 면역력이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암세포를 더 내가 죽일 수 없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항암 치료니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내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가만 놔두면 뭐예요? 내 마음만 풀리면 그렇죠. 스트레스만 풀리면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 풀린다. 스트레스 받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스트레스 풀린다는 말은 유전자가 켜진다는 말이에요. 진선미를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사랑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내 뇌파가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되는 것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알파파가 되면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병이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암세포를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생기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원흉 이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예, 활성산소라고 그랬습니다. 활성산. 이 활성산소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산소 공급을 받고 생기가 와서 타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세포 안에서 생겨요.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요. 대개 정상 세포, 건강한 사람의 세포 속, 요즘 여러분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숫자가 상당히 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운동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면 운동을 해도 점차적으로 피로감이 어떻게? 감소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뭐를 파괴한다고? 세포막. 세포막을 파괴하면 자꾸 노화를 빨리빨리 시킨다. 왜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자꾸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가 들어가서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켜.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만들기로 하셨다? SOD.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세포 안에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입력을 해 두셨다.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생기를 잘 받아서 잘 켜진다면 이 활성산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활성산소를 이 SOD는 어떻게 해버린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에. 참 잘 해놨죠, 그렇죠? 이것만 잘 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좀 나빠도, 유전자 꺼져도 여러분이 금방,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래.
그러면 이 SOD 유전자가 잠시 꺼졌다가도 어떻게? 금방 켜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 긍정적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를 즐기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소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죄인들의 즉 조건적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자꾸 죽는 쪽으로 끌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돼. 아, 내가 또 유전자 끄는 쪽으로 내가 악령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구나. 여기서 딱 거부를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OD만 잘, 이제 생기를 받아서 잘 생산되고 있어도 여러분은 아무 병에 걸리지 않고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될 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SOD를 잘 생산하고 있으면, 이제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지 않기 때문에 노화현상도 천천히 일어나고,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은 다 해놨어.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잘 켜질 수 있도록 생기를 받는 그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모든 질병도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는 질병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이 SOD를 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파괴하는 것도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노화도 안 되고. 근데 이거를 자꾸 부정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뉴스타트를 할 때 가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또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진로를 재선택, 재설정을 해야 돼. 무슨 쪽,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명 쪽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서 좀 웃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자, 그런데 이 SOD라는 물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면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해요. 그러면 SOD 유전자가 꺼질 수 있다 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게 모르게 알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SOD 유전자가 꺼지는 경우를 미리 알고 미리 대처를 했겠죠. 어떻게 할까? 이 SOD의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고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이런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고, 또 SOD 유전자를 내가 생기를 거부해서, SOD 유전자마저, 꺼지고, SOD가 생산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다음 방도로 어떻게 해놨을까? 이 SOD의 역할을 하는, 물질, 그거를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산화 방지 물질. 예. 산화 방지 물질을, 많이, 예, 포함한 그런 음식을 준비해 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화 방지 물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원흉적, 즉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이러한 우리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이런 산화 작용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산화 방지, 산화를 방지시키는 그런 산화 방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몸 속에서는 SOD 유전자가 꺼져버려가지고 그 SOD를 생산을 못할 지경이 되면 먹기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방지. 산화 방지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라 그래요.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에 수도 없이 종류가 많아요. 아주 풍부하게 우리 인간들이 아주 쉽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항산화 물질 중에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수많은 항산화 물질에 각각 영향을 미쳐서 각 항산화 물질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이 비타민 C는 모든 항산화 그 물질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 C. 비타민 C는 동물성 음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항산화 물질, 비타민 C 뿐만 아니라, 본래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계란을 먹으면, 그 속에 항산화 물질이 좀 있어. 그거는 어미 암탉이 식물성 음식을 먹고 계란에다가 자기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좀 저장해둔 것밖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그 곡식의 씨눈. 옥수수, 쌀, 무슨 밀, 이 씨눈. 그러니까 현미밥을 먹으면 비타민 E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카로테인. 카로테인. 이 베타 카로테인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주황색을 나타나는 식물성 색소예요. 예. 그래서 식물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초록색, 핑크색, 빨간색, 노란색 이 색깔을 내는 색소, 색소가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런 색깔을 내는 모든 화학 물질이 다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나쁜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뭔데?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가장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물질은 오로지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강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식을 구성하는, 우리들의 먹는 음식은 식물성 음식이 주로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는 것을 건강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암이 막 다시 자란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하, 그러면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 수많은 식물성 색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빨간색, 초록색, 이런 군청색, 이런 노란색,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색소가 다 산화 방지 물질이에요.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채식을 위주로 해서 먹는 것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일단 탁 이제 기억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이 단백질, 그 당시에는 우리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가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배웠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의사 생활을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쁜 사람들이 환자가 입원을 했다.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입원을 했다. 그러면 제일 의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단백질 제한입니다. 단백질 제한. 단백질, 그러니까 저단백 식사를 시키라고 제일 먼저 환자 차트에 기록해야 돼요. 그 간이 나쁜 사람들,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 육식을 시키면 금방금방 간이 더 나빠지고, 콩팥의 문제가 더 나빠져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라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의 주성분이, 뭐냐고 하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여러분이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아미노산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 양이 많아지면 아미노산이 간에 가서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제 암모니아산으로 변하고, 그 암모니아산이 많아지면 간이나, 그러니까 암모니아산, 아미노산, 이게 다 무슨 성이에요? 알칼리성이 아니고 다 산성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많아지면 암모니아산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혈액체액이 알칼리성이어서 빨리 산성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 특히 간의 건강과 콩팥의 건강에 그게 참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나쁜 사람들에게 소위 그 간혼수라는 것이 올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모니아가 너무 많고 아모니아산이 너무 많아지면 그 아모니아 때문에 이 뇌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간혼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이 육식을 자꾸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간혼수도 올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뉴스타트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가능하면,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는 고단백 식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아요. 한때는, 고단백 식사가 더 좋아! 막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만 먹어라! 괜찮다! 이래서 그렇게, 새로운 학설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는 낮추고 탄수화물은 낮추고 탄수화물 섭취는 낮추고 고단백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뉴스타트의 입장이 아주 어려웠어요. 왜 우리는 자연히 식물성 음식을 먹다 보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식물성 음식에는 단백질 함량이 어떻게 너무 낮다는 거지. 그 단백질이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한우, 뭐 고기, 그 소들이 맨날 먹는 게 뭐예요? 풀 먹고 소고기가 만들어지는데, 아시겠죠? 그런데 그 소들이 먹는 그 풀에 단백질이 없으면 그 소고기 단백질이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식물성 음식이지만은 다 영양학적으로 깊이 조사를 해보면 사실 다 단백질이 조금씩은 어떻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현미밥, 쌀에도 단백질 양이 약한8% 내지 9% 있고, 그다음에 밀은, 빵 만드는 밀은 단백질이 12%, 13%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뉴스타트 입장으로서 가장 단백질 양이 적절하다고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양은 우리 다른 영양소 섭취량과 비교해서 우리는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탄수화물은 아무리 적어도 60%에서 70%. 그래서 나머지 15%는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 몸에 가장 균형이 맞는 그런 식사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고단백 식사가 한때 왕창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완전히 싹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제 이상한 소리는 안 하게 돼서 왜? 결국 그 고단백 식사를 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통계를 나중에 내보니까 암 발생률이 훨씬 많아요. 고단백 식사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를 안 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이 고단백 식사, 육식 위주로 하면 특히 암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활성산소를 줬어요. 자, 산화방지 물질이 육식에는 육식으로는 충분히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나쁜 영향을 더 받아서 유전자가 더 빨리빨리 변질이 되니까 암 발생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생각할 때 역시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 건강식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채식, 건강식이 채식 위주인 이유는,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 물질이, 산화 방지 물질이 풍부하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70%, 그 다음에 지방 15%, 단백질 15% 정도면, 딱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잡으시는 그 식사의 3대 영양소의 비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칼로리에 전체 섭취 칼로리의 70%는 지금 탄수화물로서 섭취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15% 단백질 또 15% 지방. 그래서 3대 영양소의 비율. 그 이 비율이 지방이 너무 많다든가, 단백질이 너무 많다든가,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그러면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 비율을 바꿔가지고, 인간의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다가 발암 물질을 첨가를 하고 그러면 이 단백질과 지방이 지방의 비율이 너무 높을 때는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쉽게 암 세포로 변질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할 것. 그다음에 3대 영양소 비율이 좋다. 저도 옛날에 뉴스타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란도 동물성이다. 그래서 제가 계란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계란은 특히 그 노른자 위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먹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기껏 이제 비빔밥인데 비빔밥의 스타 계란. 그래서 식당에 가서 비빔밥 시키면서 계란 빼고 주세요. 그러기가 참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영양학계에서 특히 호주라고 생각되는데 이 계란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양이 쑥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그렇지 계란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쑥쑥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왜 그럴까? 계란 노른자의 속에는 무슨 레시틴이란 특수한 물질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 계란이 재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요즘은 저도 계란을 이제 일주일에 하루 걸러 한 개씩, 그렇게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주문 먹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란 하나 더 이렇게 채식에다가 첨가하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이게 절제 원칙을 어기고 그 먹는 양이 과해지면 그게 오히려 생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화초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줬다. 그러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비료도 그 특정한 영양소가 너무 과잉하게 공급이 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이제 섭취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가서 관찰을 하다가 이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기린이 이 죽은 동물의 뼈다구를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이거는 기린이 물 먹을 때만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기린은 이런 자세를 취하기 싫어가지고 땅에 나고 있는 풀은 안 먹어. 뭐 먹어요? 높은 나무에 그 잎사귀만 먹어요. 자, 그 기린이 왜 이거를 뼈를 먹나? 해서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켰습니다. 마취총을 쏘서 시켜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기린들이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요. 우와. 그러니까 이 기린들이 이 인 칼슘 성분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뼈요. 이 뼈를 먹어, 세상에 씹어 먹어.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로 물어봤어요, 기린들한테. 너희들, 뼈다구 속에, 칼슘 인성분이 많다는 걸 어떻게 알고 먹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대. 그냥 최근에 와서 먹고 싶 땡기더래. 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 하나님만이 어떤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충분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하나님은 알아. 우리 의사들도 몰라. 기린 자신들도 몰라. 그런데 이 뼈를 먹는 기린을 마취시켜서 피를 뽑아보면 일률적으로 인 성분이 아주 부족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여러모로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고 하면 최근에 와서 그 산성비가 이 공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산성비가 내리면서 그럼 빗물이 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빗물이 산성돼 가지고 이 토양 속에 녹아 있는 인 칼슘 성분을 어떻게 그걸 녹여서 흘러 보내니까 기린들이 먹는 그 아프리카의 그 키가 큰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에 그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요? 그런데 기린은 뭘 먹어야 인 칼슘 성분이 다시 보충이 될까를 기린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죠. 얘들은 뭐를 좀 먹게 해야 되겠다? 예? 뭐를 먹게 해야 되겠다? 뼈다구를 좀 씹어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먹고 싶도록 이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땡기게 해야 돼. 그렇죠? 땡기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땡기게 할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잡지에 이 원숭이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이 잎사귀를 잘 안 먹는데요. 먹어봐야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데. 이 잎사귀를 무캄바라고 불러, 무캄바. 먹는데 이 원숭이들은 이 무캄바 숲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거를 먹는데 이거를 먹고 나면 꼭 이상한 짓을 한대. 안 하던 짓을 해. 이 산 밑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 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이 나무 통나무 속을 태워서 이렇게 숯을 만드는데 그 숯을 찾으러 온대요.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 덩어리를 초콜릿 먹듯이 이렇게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이 차 이상해. 이 원숭이들이 이 수초를 절대로 안 먹는데 뭐만 먹고 나면 이 먹감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렇게 수초 먹어요. 그래서 수치하는 역할이 뭐예요? 수천 이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탄소는 흡착력이 아주 강해요. 수치. 그래서 왜 지금도 우리 저기 수치 있지만은 공기를 뭐 정화한다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이 공기 중에 있는 또는 액체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간장 담을 때뭐 숯도 집어넣고 이제 그게 독소가 생산되면 그걸 흡착해서 독소 제거용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하 먹한바 잎사귀 먹을 때만 이렇게 수천 먹는 걸 보면 이 먹한바 잎사귀에 뭔가 독이 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먹한바 잎사귀를 수거해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 그 속에 독이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원숭이들은 먹한바 잎사귀가 먹고 싶어서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나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라? 생각이 나. 그래서 동네 원주민들 사는 데로 가서 이렇게 수초를 구해서 먹어.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원숭이들이 이 목한바 잎사귀를 먹으면 해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원숭이들은 알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야. 즉, 어떤 기린이 칼슘 성분이 부족한가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도 기린을 잡아서 피검사를 해보지 않는 한 우리 인간 과학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이 계란을 깨가지고 어떤 계란이 유정란인가 무정란인가 우리는 계란을 깨봐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고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이 먹한바 잎사귀에 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독을 위장 속에서 해독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숯생각을 숯이 땡기도록 해가지고 착 숯을 찾으러 가게만 들고 그래서 숯을 땡기게 해서 먹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갑자기 뭔가가 땡겨. 이 땡길 때는 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우리 인간도 이해를 하기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참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기린이라든지 이런 원숭이라든지 다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줄을 어떻게 다 아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 생각에 왜 기린이나 이 원숭이들을 들이 이렇게 땡기게 되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땡기게 될까? 어떻게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NPY라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NPY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NPY가 생산이 되면 이 유전자 켜지면 뭔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땡기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이 기린에게 탁 보내가지고 갑자기 그 뼈가 죽은 동물의 뼈가 땡기도록 탁 하니까 이 기린들은 자기가 뭘 하는 줄도 어떻게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뼈가 먹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교회 안 가도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뉴스타트의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무엇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뉴스타트 생활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보면 뭔가가 갑자기 어떻게 땡기게 될 수가 있어요. 뭐가 땡겨? 오늘은 이상하게 옥수수가 막 먹고 싶어. 근데 그러면 그게 여러분 몸에 옥수수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술이 땡긴다. 여러분, 술이 땡기는 때가 언제예요? 남자들이 언제 술이 땡겨요? 예, 마누라가 잔소리 할 때입니다. 그렇죠?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 또 디립다 잔소리를 해. 에이, 기분 잡쳤어. 그래서 이제 마누라가 차려놓은 밥상은 엎어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어? 술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화가 났다든가, 기분이 나쁘다든가, 그게 이제 결국은 악령이 내가 먹어야 될 건강한 음식은 먹기 싫도록 만들어버리고, 나를 어디로 보내? 어디로 가고 싶게 만들어? 술 먹으러 가고 싶어. 그래서 이 먹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이 영적 에너지에 우리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뭐를 차리고 먹자?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먹자. 하나님의 영, 성령, 정신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먹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먹는다는 것도 그냥 영양학적으로, 학술적으로만 따라서 먹는다기보다 가장 우리의 그 먹는 음식 영양소의 그 함량 또는 구성 그 균형을 잘 잡도록 해 주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주 잘 유지되는 것이 건강 회복의 최선의 길이다. 결국 음식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일종의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하여 너무
신경을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막 암세포가 와 고기 들어왔다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고기가 뭐예요? 이상하게 땡겨. 그럴 때는 뭔가 단백질이 좀 그동안 내가 하고 있었던 식생활에서 충분히 섭취를 못한 것일 거라. 그래서 그 땡길 때는 아주 조금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마치 음식을 한번 잘못 먹으면 뉴스타트가 와장창 다 무너진다. 그런 식이요법적인 사고방식은 하지 마시고 결국 가장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생기다. 그것을 그게 딱 초점을 맞춰서 이제 결국 뉴스타트에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